마을에 다시 지진이 일어났는데 이번엔 멈추질 않았지. 지진은 며칠 동안 계속되었고 마을이 무너질 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건 판사 세포. 정의의 거울아, 바비 마을이 무너진 건 누구 탓이냐? 누가 이랬냐고? 그래, 누가 이랬어! 정의의 심판을 내릴 테다. 스며시 다가와서 생각지도 못한 장난을 치곤 해. 몰라서 물어? 너 때문이잖아, 너! 왜 하필 오늘 아침에 아무 준비도 없이 내 방을 나왔는지 한참을 고민해. It's not about something. 턱돌이? I can't understand. 생각지도 못한 하루를 보낸 바비야, 나 좀 나갔다 와야 될 것 같아. 알았어. 내가 유미를 믿은 것처럼 유미도 나를 믿어줬으면 어땠을까? 헤어지자는 말을 넌 참 쉽게 하더라. 아마 다시 볼 일 없을 거야. 혹시라도 김유미를 마주치게 된다면 그냥 지나치자. 모르는 사람처럼, 투명 인간처럼. 안녕하세요. 지금 가니? 네. 잘 가. 저기, 제가 아무래도 실수를... 잘 가. 어이없다. 또 지진이 날까 왜 걱정했던 거지? 마을이 아예 사라질 줄도 모르고 멍청해. 이건 그냥 자네 생각을 묻는 건데 나는 절대 반대지만 본인 의사를 안 물을 수도 없어서. 본사에서 유 팀장이 다시 왔으면 하더라고. 서울로 돌아가겠다고 말했다. 아마 서울에 쭉 있었으면 유미와 헤어질 일도 없었을 것이다. 아름다운 해안도로도 석양도 의미 없다. 지긋지긋해. 살아나! 살아나!
서울로 돌아오자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다. 유미의 소설을 다시 찾아볼 만큼. 오, 엄청 재밌어졌네. 이야기 흐름 너무 좋다, 김유미.